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힘드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승리하는 거 맞습니까? 윤석열 겨우 0.74로 이기고 야권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면 노무현 대통령 이렇듯이 이재명 대표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재명을 지켰고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지켰고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켰고 여러분이 국민을 지켰습니다. 이제 지켜온 승리로 여러분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우리 강서구에 터를 잡고 있어 너무나 다행입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렇게 괜찮은 진교훈이 경찰청 차장으로 멋진 훌륭한 공무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으로 활동해 주어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진교훈이 이제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그 하수인 한동훈도 무너뜨리는 교두보를 만들게 돼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진교훈, 진교훈, 진교훈.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 강서에 한정의 진성준, 강선우가 있어 다행이고 아까 함께 나왔던 노현송 전 구청장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오늘 사전선거에서 승리하고 사전투표에서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서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 우뚝 세우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제는 이균용 대법원장이 부결됐습니다. 사법부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힘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공백이 생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나 마구잡이로 자기 친한 사람만 후보로 추천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맞습니까? 인사 검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인사 검증단을 만들어서 법 위반을 해 탄핵 거리까지 만들어 놓은 한동훈 장관은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은 강서구의 진경훈의 바람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단단히 싸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확실하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이제 사전투표마저 더 독려해 나갑시다. 그리고 10월 11일 꼭 승리할 수 있게 한 표 한 표 연락드리시자고요. 저도 많은 사람 찾게 되어 어제 완전히 득표만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로또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을 강서구에서 찾아서 진경훈 찍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제 지역구에서 유권자 찾는 것보다 더 행복했다고 여러분도 그 행복을 나눠 보십시오. 저도 이제 삼행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격하라 진교훈.